보망.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유튜브 안티도봉입니다. 아 네. 네. 아 지금 저 빨리 전화드렸는데 요즘 또 이슈 때문에 너무 연락을 못 드렸죠. 네.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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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반갑고요. 네.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거 상품은 저도 지금 출력해가지고요. 일단은 같이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품 네 가지 상품 가입되어 있나요? 5개요. 5개요? 네. 일단은 하나 실손보험. 네. 네. 그리고 신한생명의 세 개랑 에이스 보험 하나요. 네, 에이스 보험 하나. 곧 신한이 지금 생인가요? 잠깐요. 네, 두 개. 아, 예, 이렇게 됐네요. 예. 아유, 많이도 가입되어 있네요. 예. 혹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저 변희님이세요? 아니면은? 네, 맞아요. 아, 맞으세요? 네. 일단 제가 실손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 실손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 2014년에, 아니, 14년도에 가입하셨는데. 한번 괜찮네요. 지금 보험이 얼마나 비싸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런 보험이. 57,000원 정도? 57,000원? 네. 그 보험이 지금 이상이 좀 되셨나요? 그때 좀, 가입할 때는 5만, 잠시만요. 좀 그것보다 저렴했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아, 좋고. 혹시 5년 전에 입원이나 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경력을 왜 물어보냐면, 특약을 삭제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경력 수량이 좀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나 보내보면 이 상품 좋아요. 내가 지금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아, 네. 네, 지금은 급여가 90%, 비급여가 80%잖아요. 그래서 네. 또 단독 실손이고 도수 치료나 아니면 약물 아니면 MRI 이런 게 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90% 보장이고 아무래도 평생이 아니네.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보험료가 5만 원짜리인데 몇 개를 좀 삭제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네, 네, 여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상위 2번 일단 있어요. 중상위 2번 일단인데 이게 보험료가 그래도 좀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정말로 중대한 네, 2번이나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병력을 왜 물어보자면 특약을 삭제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병력 있으면 좀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은 이 상품은 좋아요. 네. 왜냐 지금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아, 네. 네, 지금은 급여가 90%도 비급여가 80%잖아요. 그래서 네. 또 단독 실손이고 도수 치료나 아니면은 약물 아니면은 MRI 이런 게 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90% 보장이고 아무래도 평생이 아니네.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으로 유지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아, 중간에 보면은 보험료가 57,000원인데 몇 개를 좀 삭제를 해야 돼요. 아, 네. 네,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네네 가능해요. 네, 여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상해 2번 1당이 있어요. 중상해 2번 1당도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그래도 좀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정말로 중대한 암이나 아니면 정말 뭐 암이나 뇌혈관 이런 거 걸려도 거의 다 3, 4일 수술하고 바로 다 퇴원시켜요. 뭐 장기간 입원을 안 시켜요. 그래서 입원 일단 요즘에 거의 다 추가로 가입을 안 하고 있어도 삭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입원 일단은 솔직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네. 가입 금액이 4,558원이고요. 그렇죠. 예예. 예. 아,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상해 입원 일당이랑 그다음에 상해 중환자실 이거 삭제예요. 네. 아, 중환자실도. 예. 혹시 네. 담당 FC 있으면 그 통해서 배서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없으시면 저한테 이관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뭐 강력범죄 이런 거 은근히 이런 거 괜찮아요. 그거 지금 운전하세요? 아니면은 아, 운전 안 해요. 아, 운전 안 하세요? 네. 근데 교통사고 부상이라고 하면 괜찮고요. 근데 화재 벌금 이거는 이제 벌금도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가족 일상생활 이 특약은 아세요? 1억짜리? 아니요. 아 그래요? 이 특약도 괜찮아요. 세 번째 장에 가운데. 아 네. 네. 이거는 일단은 지금 별지님께서 상대방한테 피해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에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신 분들은 잘 못 봤는데 남에게 실수를 했을 때 고의가 아니고 우연적으로 그럴 때 1억 한도 내에서 대물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대인이나 대물이나 20만원 본인 부담금이니까 20만원 이상부터. 네.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질병 사망 있죠? 이거 삭제. 이거 여성분인데 이거 젊은 여성분인데 이거 질병 사망 이게 솔직히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네네네. 네. 이거 삭제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뇌혈관 진단비가 갱신형인데 이때 당시에는 비갱신형이 없었어요. 갱신형 네. 밖에는.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시고요. 그 밑에 뇌졸중도 네. 유지.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뇌 쪽으로는 1,500만 원 진단비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또 다른 보험에 내 쪽으로 또 가입을 한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을 텐데 이걸 안 넣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 설계사가. 이때 당시에 500만이나 1000만 원 있었거든요. 갱신형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급성으로 1000만 원.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말기 신분조치 있죠? 네, 그 중대 재생 불량성 빈혈 이거 삭제 두개 다. 이거 보장받기 힘들어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네. 말기 신분조증은 그 약관에 보시면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장받기 힘들어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기 신분전증이나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 삭제. 그거 쭉쭉쭉쭉 내려가서 또 여기도 질병입원 일당이 있네요. 2만 원 밑에 10만 원. 요거 삭제. 이해하셨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네. 이거 일당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상해요, 질병이요? 상해요. 아, 상해로, 상해는 물론 상관없구나. 교통사고 나서 상해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솔직히 입원을 뭐 2, 3주, 3, 4주 하겠어요? 거의 다 많이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성비 대비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상해 입원 일당이 질병보단 더 저렴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고 하면 상해 입원 일당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입원을 오랫동안 입원을 안 해주고요.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2주 이상 하면은 그 공단에서 돈을 안 줘요. 그래서 2주 이상은 어차피 병원에서 다 퇴원시켜요. 네. 그래서 삭제하신 게 좋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한 이 항목만 빼면요. 보험료가 5만 7천에서 제가 봤을 때한 4만 원 초반이나 3만 원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뇌혈관 플러스 뇌졸중이 1,500이고요. 급성이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짜잘한 거 수술비랑 골절진단금 있는데 다음에 패스할게요. 다음에는 치아보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신한 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21,750원짜리. 네. 아, 그 신한이랑 처브라이프 이거는 두 개는 그거네요. 저거 치아보험. 네. 맞아요. 아, 신한 거두 개야 있는데 일단은 암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26,686원.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저렴한 거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뭘까요? 그거 갱신 때문에. 갱신이나 혹은 진단비가 보장이 받기 힘들던가 아니면은 한도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갱신형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 갱신이죠? 네, 지금 92년생이신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확률적으로 50대에서 60대가 많이 걸려요.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40대, 30대도 걸릴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기초 자료를 통계로 보면요. 네, 그러면 50대도 60대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15년 갱신이에요. 네, 이거 물론 갱신형 알고 가입하신 거 아니겠죠? 알고 가입했는데 네네. 뭐 갱신해도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앞날에 대해서 어떤 주식시장처럼 저도 몰라요. 어떤 손해율이나 나이에 비례해서 그 다시 재갱신되니까. 근데 지금 이때 신한생명이 28세 때 가입한 거예요. 뭐 저번 달에 가입하셨네요. 네, 그 28세인데 15년 후면은 43살이겠죠. 근데 지금 26,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2배는 아니고 3배 정도. 네.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제 13년 보험 영업 경험상 한 3배 정도 될것 같아요. 2.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면 지금 26,000원인데 적어도 5만에서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면은 갱신형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또 하나는 보장받은 만기까지 이게 만기가 언제까지 100세까지잖아요 100세까지 납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정기 납입이에요 정기 납 그래서 사람들이 비갱신형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나 혹은 100세 때까지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비갱신형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근데 갱신형은 내가 언제 걸릴지 몰라요. 물론 갱신형의 장점은 뭐냐면요. 빨리 걸리면 좋은 거예요. 빨리 걸리면. 근데 빨리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가입하고 내가 빨리 안 걸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갱신형은 비추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보험료가 2만 6천 원인데 아직 지금 19일이니까 아 철회 기간은 지났네요. 아, 그죠? 네, 네. 지났어요. 한 달인데 좀 며칠이라도 저한테 빨리 전화 줬으면 좋은데. 왜냐면 잘 보세요. 뭐 갱신형 비갱신형을 떠나서 보장이 안 좋다는 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주계약 보면요, 그 1년 미만 시에는 5천만 원, 1년 이상은 1억으로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좀 가입금에 커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이게 보면 홈쇼핑이랑 거의 비슷해요. 5천 보장, 1억 보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유방암, 전립선 이외의 암, 네. 유방암, 전립선, 기타 피부, 갑상선 이런 암은 제외가 된다. 물론 그 암들은 밑에 있어요, 밑에. 근데 여성분들 유방암, 생식기암 걸릴 확률 매우 높아요. 네. 보험은요, 어떠한 암이든 간에 일반 암으로 3천, 5천 이렇게 줘야 좋은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셨어요? 정말 보험료 내기가 빠듯하거나 저렴하면, 뭐, 하면은, 이 상품 나쁘지 않아요. 26,000원인데, 그래도, 뭐, 유방암 걸리면 2,500만 원 나오고, 다른 암 걸리면 5,0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혹은 1년 지나면 1억 준다고 하는데, 26,000원 치고 가성비는 괜찮잖아요. 예, 아직 젊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 아니면 자궁암, 난소암, 이런 생식기암이나, 이런 유방암 쪽에 걸릴 확률이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은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손해보험은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 손해보험만 파는 설계사 아니에요. 저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취급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저는 손해보험 쪽으로 해드려요. 네. 저는 뭐 보험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하면서 거기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상담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요, 생명보험을 보다 손해보험 하는 이유가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생식기암이든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암 나오는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암보험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갱신형보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걸리면 갱신형이 좋아요. 근데 저는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통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50대에서 60대도 많이 걸리니까 지금 미리 가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지금 저렴하게 젊었을 때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5년 후면 45세인데 43세인데 그때 가입을 하면 무슨 그때 차라리 그때 가입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지금 왜 가입하는 거겠어요? 저렴하게 지금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 추천해 드린다. 예, 그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있죠? 소외감 진단비. 네. 대장점막내암 이런 거 걸리면 1년 이상 1,000만 원, 1년 미만에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KB손해보험이나 D사나 동부화재나 DB손해보험이죠. 이런데 요즘에 대장점막내암 다 보장을 해줘요. 대장점막내암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걸린 게 여성분들은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초기 증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거의 다 D코드거든요. 물론 C코드도 있는데 거의 D코드예요. 그러면 D코드이면 딴 데는 다 소외감이나 아니면 용종처럼 일반 양성 신생물이니까 일반암이 아니고 어떤 뭐 그냥 용종 뭐 그런 걸로 진단비가 안 나오고 수술비만 나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생명보험처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다른 보험사는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돼서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그냥 유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은 아니다. 네. 근데 이 상품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요, 정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또 하나.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갱신형이네요. 아, 21,750원. 네. 이거 보면은 내경세 2,000만 원, 미만세 1,000만 원 있죠. 네. 내외관 없어요. 그죠? 내외관 그 전에 하나에도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뇌혈관이, 지금 내경색이 2,0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뇌출혈이 있어요. 제가 13년 일하면서 뇌출혈 걸리는 딱한명 봤어요. 뇌출혈과 뇌경색과 뇌혈관 어떤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범위가 가장 큰게 뇌혈관이에요. 질병코드 10개. I60서부터 69까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질병코드 6개고요. 뇌출혈은 3개예요. 생명보험은 거의 다 뇌출혈이에요. 근데 최근에 손해보험에서 하도 가입을 많이 하니까 몇몇 생명보험에서는 뇌경색이 탑재가 됐어요. 네. 여기 밑에 보면 뇌출혈 있죠? 피가,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면 뇌출혈이고요. 안쪽으로 터지면 뇌경색이에요. 근데 네. 거의 90%는 뇌경색, 뇌졸중이에요. 그두개다 보장이 되는 게 뇌졸중이에요.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 피가 혈관으로 바깥으로 터진 경우 물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터지는데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상성 뇌출혈이에요. S코드예요. 상해코드. 무조건 질병원에서 뇌출혈이 돼야지만 진단비를 주는데, 어떤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면서 어떤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면은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S코드를 받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막 분쟁이 많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 뇌출혈인데 진단금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주지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을 못 해준다. 결론 누가 이긴지 아세요? 법적으로 해서? 보험사? 보험사가 이겼어요. 맞아요. 물론 거의 다 고객이랑 보험사 싸우면 보험사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다 고객이 이겨요. 제 고객들도 변호사 선임해서 거의 다 고객이 이겼어요. 네. 고객이 이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부분들은 좀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보장이 되지, 상해코드, S코드 받고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또한 갱신형이에요. 15년 갱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사망보험금 있죠? 정기보험. 네. 허혈성 특약이 있긴 있는데, 네. 비갱신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입원비나 뭐 정기적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실손보험에 잘 가입했어요. 여기에 뇌혈관 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어떤 뇌혈관 조금, 그리고 허혈성 신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한 1,500 정도 넣고요. 암진단금 한 3,000만 원 정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비갱신형으로 20년 날 90세 만기 무해지 순수 소멸성 보험으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28세이시면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7만 원 나올 것 같아요. 20년만 딱 납입하면 돼요. 그 90세까지 보장이 돼요. 이거 두개 합치면 보험료가 얼마죠? 대략 4만 4만 7천, 정도. 4만 8천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 평생 납입하고 싶으세요? 15년 뒤에도 따따블로 올라가는데? 당신이 좋죠. 그렇죠? 그 비갱신형은요, 요즘에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장질환이든 진단받잖아요. 평생 납입 면제가 돼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이런 걸 해야지 이 상품은 납입 면제도 솔직히 그 갱신형 전에만 진단받지 그 이후에는 진단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세요. 저는 뭐 해지해라 뭐 거기 뭐죠? 저기 유튜브 보면 뭐 초특급 있잖아 막 욕하고.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잖아 그 사람. 저는 해지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일단은 서류서 하나 보내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니까 이 상품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치아보험이에요. 제가 치아보험 하루에 막 수십 명 전화 와요. 제가 뭐 많이 전화 오잖아요. 네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은요, 좋고 안 좋고가 일단 면책기간 짧은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진단비를 좀 두둑히 하셔야 돼요. 혹시 그 5년 이내에 치아 쪽으로 가신 적 있으세요? 병력? 좋네요. 요즘에 라이나나 아니면은 AIG 손해보험이죠. 여기는 크라운 다 50만 원씩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임플란트 하고 계신데 임플란트 그거 거기 당연히 보장 안 되겠죠. 그 나머지 치아는 어때요? 치아 보험요 고지사항이요 딱세 가지예요. 첫 번째 틀니를 했냐 안 했죠. 두 번째 1년 이내에 충치 치료에 인해서 치아 우측증이나 충치 치료에 인해서 보존 치료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냐 거기 했잖아요. 일단은 그거 고지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했냐 이건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입이 안 돼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는 옆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게 좀 이렇게 그게 암처럼 이렇게 전이가 되나 봐요. 이렇게 옆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치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만약에 그 멜치에서 된다고 하면 저도 멜치 하니까 가입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담원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지만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심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병원에 갔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어떤 차트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걸 다 가입하고 90 있다 그거 다 보험 청구하게요? 그렇죠? 그거는 모를 리스크가 있고 그거는 안 돼요. 병원에 만약에 안 갔으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대로 뭐 3개 4개 가입한 다음에 90 있다 1년 있다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치료 중인 거예요. ING예요. 근데 이건 고지하면 가입이 안 돼요. 제 생각에. 네. 근데 왜 상담원이 그게 된다고 했나? 그거 아이러니야. 만약에 지금 임플란트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ING 중인데 지금 임플란트 고지하고 옆에 치료받는 소견이 있는데 그걸 고지하면 가입이 안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고지사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했다는 그뭐 치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치료를 뭐 한다고 했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소견이. 바로 끝난 건난게 아니고요. 적어도 한두 달 있다가, 그때 고지라고 부담보 잡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분이 있어요. 1년 이내에 크라운 치료 받고 나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크라운 치료 받거나 임플란트 하면 보상은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아니면은. 임플란트 지금 했는데, 하고 있는데, 딴 쪽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쵸, 그렇겠죠. 그러면 있으면 거의 다 원래 1년이 지나야 가입이 돼요. 그리고 지금 치아 치료 받고 있는데, 이거 처브라이프 거 해지하면, 이거 4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그쵸. 아, 물론, 해제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치료 시점이 유지된 시점이니까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 치료 시점에 보험이 유지하고 있냐, 유지가 안 하고 있냐, 그거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멜치화제 이후에 그 상담사가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네요. 치료가 일단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치아보험 가입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400만 원 딱 맥시멈으로 했을 텐데, 이때 2년 전이면 제가 한 6, 700만 원 가입해드리고 제가 몇 천씩 받아줬는데, 아쉽다. 네. 제가 말했죠. 저 임플란트 3개에서 2,400만 원 받았다니까요.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치아보험은 본인 치아 안 좋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딱 가입하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딱 보험 받고 해지하는 거예요. 네. 임플란트 딱한 번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우리 청아저축 넣은 것처럼, 우리, 있잖아요. 뭐, 특별 분양 이런 거, 내 생애 처음으로 그런 것처럼 딱 하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치아보험은 추가로 가입 안 되고요. 보험금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까 나중에 치아 안 좋은 건 지금 아프면은 치료 받으시고요. 좀 괜찮으시면 나머지 좀 버팅였다가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그때 보상 청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손해보험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이랑 수술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무해지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릴게요. 병력이 없다 보니까. 그 기존 거는 안 좋은 이유가 갱신형이고 어떤 흔식기암이 소외암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랑 뭐 뇌출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요. 그리고 갱신형이고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다. 이거는 철회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해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증권이나 상품 설명이나 뭐 그런 거안 받았으면 3개월 이내에 품보를 할수 있거든요. 품질 보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받았으면 솔직히 민원은 못 걸어요. 제가 뭐 같은 설계사로서 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건 고객이 어떠한 그 뭐지? 의무란 것보다 권리니까. 그래서 90일 이내에 뭐 이렇게 안 받았으면 그런 거는 이게 품질 보증이라 해서 그 원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못 받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치아보험은 이거 두 개는 유지하세요. 일단은 이거 그 치아안심 그 처분 거 있죠. 이거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연체시켜서 두 달간 연체시키고 보험금 받으시고 이건 정리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만 원이니까 한도가 너무 약해. 30만 지금 보험료가 거의 3만 2천 원인데 이러면은 임플란트 150이나 200 그리고 치조고 이직소득고 크라운 50만 원될수 있는 그런 특약인데 너무 지금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뭐 재신이 임플란트 이걸 가입했네요. 이거 재신이 임플란트 알죠? 매일치처럼.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거의 그 10년 주기로 다시 하거든요. 그럴 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험료도 생각보다 좀 높아요. 뭐 처음에 임플란트 했을 때 그때 많이 받는 게 낫지. 똑같아요. 2차 암이랑 똑같아요. 재진담. 현대상 옛날 그 유명 있잖아요. 처음에 최초일 때 진단금 많이 받아야지 2차 암 받을 때 그거 또 받는 그런 건 똑같아요. 두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년 있다가 그때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료 낸게더 많을걸요. 그때 되면 10년 유지하며. 네. 그래서 이거는 보험금 받고 정리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 다 하셨어요? TM 하신 분들도 뭐이 상품밖에 못 파니까 물론 갱신을 추천해줬지만 TM 하신 분들 거의 이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물론 암 진단금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TM 하신 분들 이직률이 높아요. 얘들은 영업하고 치고 빠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면 담당자가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몇그 소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치고 빠져요. 근데 저희는 제가 대면 채널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저 지금 2009년, 2008년도에 가입한 사람도 지금까지 보험 청구 다 해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험은요 어디서 가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해요. 삼성이나 LG 거 비싼데 전자제품 왜 사겠어요? 나중에 AS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제가 제안서 하나 보낼 때가 보시고, 네, 오전에 제가 좀 있으니까, 1시 이후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네네.